프리스타일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예, 아, 처음 해봤어요. 뭐, 예, 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네, 예, 예, 아. 아, 근데 사실 평소에 이렇게 좀 센스가 많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평소에, 안 해봤어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네.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랩을 하시는 분들도 프리스타일 시키면 당황해요. 네네네. 아, 제가 네. 되게 당황 많이 해요. 아, 아무래도 래퍼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당황해. 랩을 잘할 거라는 생각에 프리스타일 네. 랩 시키잖아요. 당황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전문적인 힙합 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 충분히 잘했고, 지금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김다희 씨가요! 키억만 찍어서 보내셨습니다. 네, 되게 좋다는 표현이신 예. 것 같습니다. 이경아 씨도 아 그만 보내 이거 아 힘들어 아 좋다 엠블랙 좋아라고 보내셨고요. 0848번님 지금까지 들은 프리스타일 랩 중에서 제일 나은 듯. 야. 물 흐르는 듯이 연결되는 게 진짜 멋인데요. 크크크 근데 좀 예. 소주희 씨 어이 소주희 씨 소주희 씨 예 이거 진짜 즉석이에요? 겁나 잘하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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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연 씨가요. 지호 오빠 랩은 하면 안 되겠다. 크크크크크크. 정미연 씨가 또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웃고 있는 애 역할 맡으신 분 랩 살아있네. 예. 웃고 있는 애 미르죠? 아니. 준이 형. 이준 씨. 이준 씨. 아, 준이 역할. 아 예. 김주혜 씨는요. 미로 오빠 할 때 손동작 보셨어요? 신동 오빠?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예. 자, 임혜린 씨는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했죠? 그냥 막 이렇게 했어요. 래퍼처럼. 네. 아, 그래요? 예. 정말 래퍼들은 예. 손이 없으면. 예. 손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발로 했겠죠? 아, 예. 발로 했겠죠? 예, 죄송합니다. 임혜린 씨는요. 신동짱! 사랑해요. 정말 이런 걸 시키다니. 라고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앨범 소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예. 예. 이번 노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힙합 뮤지션과 콜라보레이션이니까. 네. 말할 수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뭐 자이언티, 그리고 쌈디 씨가 이번 곡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요. 프라이머리 씨가 엠블랙의 무대를 보고 직접 러브콜을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한 게 아니고 프라이머리 씨가 엠블랙에게 좀 곡 작업을 해보고 싶다. 네.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네네.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는 설명을 해주세요. 네,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예. 영광 그룹이 네. 이 2년의 시초가 이준 씨 열심히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죽었네요, 저 진짜. 안 나와 있어요. 애드립이 안 떠올라요. 예예. 예. 이 2년의 시초가 예. 이제 프라이머리 형의 정규 앨범에 제가 피처링 러브콜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 엠블랙의 앨범이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 이제 프라이머리 형께서 한번 해보겠다. 엠블랙의 스타일을 바꿔보겠다 하셔서 이제 저희한테 곡을 주신 거죠. 네,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예? 이번 프라이머리 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곡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뭐 부탁하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프라이머리 형 집에도 갔다 왔는데 네? 정말 너무 좋게 음악적으로 많이 알려주시려고 집 좋아? 집 좋아요. 집 좋아요. 진짜? 집이 좋고 아무래도 음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음악들이 그렇죠. 잘 되다 보니까 수입면에서도 아마 월등하시다 보니까 집도 좋으실 거로 예상됩니다. 네. 좋습니다. 프라이머리 씨와 같이 한 녹음 작업 과정에서 프라이머리 씨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마음에 들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프라이머리 씨를 좀 괴롭혔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거? 전부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왜 굳이? 괜찮다는데. 일단 프라이머리 형님이랑 예? 자이언티 씨랑 이제 그 굉장히 또 디테일하세요. 아 그래요? 네, 디테일하신데 또 저희도 A형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그 자기 파트나 본인들 마음에 들 때까지 예, 들 때까지 하는 편인데 그게 두 팀이 같이 만나니까 이 끝이 없이 계속 수정도 하고 예, 그리고 또 1년 반 만에 컴백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집착이 그러니까 생겼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프라이머리 씨가 좀 대충했다. 아니요.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아니죠. 그럼요. 원래 본인만 들었을 때 이상한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아, 확실히 있죠. 확실히 네, 있어요. 네. 농담입니다. 예. 아유, 왜 이렇게 갑자기 버럭하세요? 저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꿈에 있었어요. 이렇게. 아니,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건데. 예, 예. 아, 왜 그러냐고요. 우리 동이 형한테. 아니, 죄송합니다. 예. 예, 이번 노래 안무 포인트나 의상 포인트,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예. 포인트 하면은 좀 과도한 노출을 좀 피해서 이제 멤버마다 노출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부분마다 좀 노출을 네. 예, 합니다. 저는 팔 안쪽이면 지호군은 팔 바깥쪽이고
팔 안쪽이라면 어디 부분입니까? 이 안쪽. 요 살 뭐라 그러지? 안창살이요. 아, 이게 안창살이에요? 안팔상, 안팔살. 안팔살? 안팔살. 아, 이거 무슨 살이지, 이거? 이게 살 아니에요? 아, 이거 무슨 살인지 모르겠네. 선생님들이 혼낼 때 꼬집는 그 예, 살. 예. 이거, 안녕하면, 안녕살. 안녕살. 안녕하면 흔들리는 살. 많이 흔들리네, 저. 네, 안녕살. 안녕살. 네. 이쪽을 공개하시면, 네. 오히려, 저기 지호 씨는 바깥쪽 삼도 쪽. 예. 그러네요. 지호 씨는 바깥쪽이 트어져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 누구십니까? 요거. 그 철용이입니다. 예. 미르 씨? 네. 미르 씨는 등을 공개했네요. 네. 전 등드름이 없어 가지고요. 예. 깨끗하군요. 네, 예. 좀. 등을 전치를 다 공개한 게 아니고 좀 망사로 살짝 네. 자신감 있게 예, 공개를 했고 그리고 여기 이준 씨는 등을 가운데만 네. 예, 요거는 요 척추를 공개했네요. 네, 예, 척추를 따라서. 뼈미남. 근데 네. 여기서 보여지지 않는 건 사실 우리 천동 씨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랑 네? 가슴 쪽이 이렇게 약간 파져 있는. 아, 가슴. 네. 여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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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셔츠 부분이 그 위에 가슴 윗가슴 부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수트를 입으면 이제 살짝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요. 예, 예. 아 그러면 이 안에 난방이 넥 쪽은만 있고 네, 넥 쪽만 이렇게 단추 부분만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요. 쫙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다 파져 있어요. 네, 윗가슴 네. 부분. 아, 섹시하겠네요. 그럼 이렇게 이 위에 자켓이 살짝 드릴 네. 때마다 더 많이 보이는 네, 네. 네. 그런 옷이죠. 좋습니다. 좀 포인트 안무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 스모키 걸이 계속 반복됩니다. 네. 이 부분의 안무가 왠지 좀 중요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 어떤 안무인가요? 일단은 조금 그 골반을 조금 사용을 합니다. 아 골반. 네 골반을 포인트. 사용하고 예. 골반을 사용하면 이제 좀 굉장히 좀 섹시한 안무잖아요. 포인트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거기에 스텝은 네? 거기 골반이 가기 전까지의 스텝은 굉장히 고든 자세예요. 어, 오케이. 네, 그래서 심플함을 조금 더해서 극과 극인. 아, 네. 심플 골반이군요. 네, 딱딱한 예. 느낌과 부드러운 심골. 느낌. 예. 심골. 예. 좀 솔직히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예, 있을까요? 예, 충분히 예. 가장 잘하는 아, 이준 씨가. 네. 이준 씨는 골반의 프로. 아, 그래요. 네. 이준 씨 열심히 하시네요. 네.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예, 보여주세요 한번. 예. 혹시 네 페이스북 있으세요? 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자,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소절만 한번 불러주실게요. 네. 자, 5, 6, 7. Smoky girl, smoky girl, smoky girl, smoky girl. 이야! 그 마치 골반이 네. 고깃집 가면은. 예. 아, 저기 죄송한데 저한테 대면. 네. 열심히 하십니다. 마치 네. 고깃집 옆에 그 계산대 옆에 네. 아이스크림 거기 퍼먹는 데서 예, 예. 아이스크림을 뜰 때처럼. 아, 정말 아, 깊게 웨이브가 파고드네. 들어오는군요. 네. 아, 요 포인트가 있군요. 예, 예. 아직 이름은 없죠? 예, 그냥 뭐 골프춤. 골프춤이라고. 골프춤 뭡니까? 골반 프로춤. 아, 골반을 뭐 한다고요? 골반 프로춤이야, 골반 프로. 아, 본인은 그 잘 몰라요? 골반의 프로. 아, 저는 사실 골프라고 나고 있었는데, 이게 네. 왜 골프는, 골프 댄스는 이거, 이거. 골반의 프로, 프로. 골반의 프로다. 아, 골반의 프로다. 불금,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코. 여러분, 여기서 왜 회의를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사실 좀 궁금한 거 있었는데, 아는 척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좋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안자민 씨, 골프춤, 골반의 프로! 라고 예. 먼저 보내셨고, 윤상은 씨는 난 주머니에 손 꽂는 거 겁나 좋음. 아. 예, 박서영 씨가 슈즈 돈동 골반은 거칠었는데. 멋있었습니다.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좀 앞뒤로 마구잡이로 흔들었거든요. 앞뒤로 막아! 막아!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굉장히 심란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엔 좀 그런 게 대세였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요즘엔 좀 절제미가 좀 절제된, 섹시한 거고. 네. 그때는 좀 힘있게 흔드는 게. 네, 네. 자, 유명 작곡 과에 참여 말고 멤버들이 직접 곡 작업 요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르 천둥 지호 씨가 눈에 띄고요. 승호 씨는 뭐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댄스 스포츠 아 맞아 맞아 춤바람이나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하실려 정글을 네, 도와서 어때요 댄스 스포츠 쳐보니까 일단 처음에는 사실 가장 저희는 항상 춤을 추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촬영 시작하기 전에 연습이 들어가기 전엔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 예, 그리고 하나하나 정말 흉내 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아. 예, 오히려 흉내 내면은 더 막 이상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예.
거의 하루에 한 기본적으로 7시간 2~3시간 연습을 했습니다. 아, 이게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네. 춤이거든요. 네. 어떻게 파트너와는 잘 맞았나요? 네, 일단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실력파 이제 선수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냥 저는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 네, 처음에 한 오~ 2주차 정도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못하고 있는데 오? 몸이 그냥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파트너 리드가 네. 좋았군요. 네. 아, 앞으로 멋진 댄스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겠고 앨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표지를 딱 보니까요. 앞에 이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오호... 어? 저거 CG 아닙니다. 잠깐만. 진짜 여자예요. 이거 여자 아닌 것 같은데? 여자. 멤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아닌데 이거? 여자입니다. 에이. 저희 회사 아는 분. 예, 네. 지인분으로. 예, 지인분으로. 아, 회사 연습생도 아니고 그냥 회사 아는 분. 예, 회사 아는 분. 아, 진짜로? 네. 이거 여자분 맞아요? 네. 네. 이거 왠지 방철용 같은데? 아, 그래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진짜 저라는 진짜? 일들이 많아. 어, 진짜 철용이 같은데, 이거? 많았어. 근데 저도 보니까 저랑 좀 닮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미르 입술이 저렇게 두툼하진 네. 않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오, 되게 미루 씨 같아요. 아니면은 고은아 씨 같기도 하고 좀 그러고 아, 보니까 고은아요. 아니면 아, 확실히 아니에요? 예, 확실히 아닙니다. 이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아닙니다. 이렇게 본인 눈을 싫어하세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예. 아, 이분, 어, 아, 그래요. 아, 이게 많은 분들이 추측하시기는 사실 미르 씨가 아니냐라는 네, 말이 그렇죠, 제일 그렇죠. 많았군요. 근데 네, 확실히 여성분이고, 네. 예. 뒤에 계신 분도 그렇다면 역시 네, 그 분입니다. 예, 같은 분. 네. 이분은 이거를 이분이 표지가 된다는 걸 알고 찍어주신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알고 찍었습니다. 아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전문적인 모델 분이세요? 아니요, 회사 아는 분. 네. 근데 그런 쪽 일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냥 쇼, 아는 분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쇼핑몰 네. 쪽 하고. 아, 그래요? 네. 아, 와, 이분 유명해지시겠네요. 네. 예. 네. 네. 친해지셨어요? 야, 원래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연습생 이름은 모르지만 네, 얼굴은 이름은 많이 모르지만, 본 누나였어요. 아, 그, 아 누나예요? 네, 네 누나예요. 그래서 아, 스모키 걸이에요. 네. 아 이름을 몰라서.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 앨범 속지안을 좀 봐야 될 텐데.